어, 뮤지컬 영웅의 주연 배우이자 영화 영웅의 주연 배우로 활약했던 어, 정성화 배우, 정성화 배우가 한 예능 프로에 나온 적,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평소에 좀 눈여겨봤던 배우여서 어,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 정성화 배우는 원래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다가 뮤지컬 배우로 전향을 했는데 이 지금까지 뮤지컬 어워드 나무 주연상을 다섯 번이나 받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뮤지컬 배우로 지금 21년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가 예능 프로에 나와서 뮤지컬 배우로서 책임감 그리고 부담감에 대해서 중압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게 되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연에 발탁이 되고 나서 그가 주중에만 8회에 공연을 하고. 또 지방 공연까지 합치면 한 200회 정도의 그 공연을 하는데 그게 1년 스케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퍽 터지더래요. 그 이유는 어, 너무나도 힘든데 아직까지 수요일이었다는 사실에 그만 눈물이 터졌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너무 힘든데 아직 수요일이에요. 네, 아직 일주일이 더 남았어요. 주 8회 글을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수요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이 뮤지컬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그 중압감에 그만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이 배우 정성화 씨는 어,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통 뮤지컬 배우 출신이 아니고 어, 개그맨이었다가 뮤지컬계로 이제 옮겼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의 더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한 번의 공연을 앞두고도 무려 100번이 넘는 연습을 하고 나서야 무대에 오를 정도로 자신에게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한 번의 무대를 서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넣고 피와 땀을 쏟겠습니까? 그렇죠. 관객들을 실망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진짜 영혼을 다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예능 말미에 그 정성아 배우의 인터뷰가 어, 인터뷰에 멋진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이 나를 연습으로 이끌었다 이 말이었어요 걱정이 나를 연습으로 이끌었다 그를 지독하게 연습으로 몰아갔던 이유가 다름 아닌 걱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걱정. 여러분, 보통 사람이이 걱정이 생기면 거기에 여러분, 돼서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을 미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걱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worry더라고요. worry. 이게 어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목을 졸라 죽인다, 질식시킨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미 그 걱정하는 마음 속에는 war,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실제 삶도 너무나도 처절하고 힘겨운 것이죠. 그런데 이 정성화 배우는 이 작품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자신을 연습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걱정을 더 나은 배우로 다듬어져 가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걱정이 없었다면 그가 이렇게 지독하게 연습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두 갈래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걱정에 파묻혀 사는 사람. 또한 사람은 걱정을 이겨내는 사람. 똑같이 걱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걱정에 잡아먹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매사에 걱정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삶의 출구를 발견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성화 배우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가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견제와 시기와 방해와 내면의 갈등들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자신 자신을 걱정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걱정을 연습으로 이끌어내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두려움과 부담감을 점점점 줄여나가고 매사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통해서 자만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 태도가 지금의 정성화라는 배우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치열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수많은 뮤지컬 뭐 영웅을 비롯해서 레미제라블 뭐 수많은 어이 뮤지컬 영화의 주연 배우로 많은 사람들의 내리에 각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 저는 아직도 매주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직도 안 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매주 그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매주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그리고 여기는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4부는 사실 공예배다 보니까 기존의 성도님들도 오시는데 이야, 이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청년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무엇보다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참 감사도 하지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청년부 초반에는 제가 부담은 좀 됐지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뭐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아, 다음주는 뭐 하지? 이 생각으로, 일주일 내내 그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었어요.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고 본질적인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주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 저희 교회는 외부 강사들이 많잖아요. 외부 강사들이 가끔씩 오시는데 어, 한주 정도는 괜찮은데 마 만약에 뭐 이렇게 두주 연속이나 아니면 한주 걸러 한주 이렇게 퐁당퐁당 외부 강사가 오시게 되면 그때 제, 제 속에 드는 마음이 뭔줄 아세요? 아,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laughs> 이제 몇째 주에 외부 강사가 오신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입가에 미소가 그러니까 뭐냐면, 부담감에서 잠깐이나마 이제 해방됨을 기뻐하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은 이런 마음을 어떤 지체에게 얘기했더니 그 지체가 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초심을 잃으셨네요.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아, 앞으로는 이런 마음, 마음의 소리를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힘들,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 안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저는 요즘에 태어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마도 이 사역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안 되면 걱정도 안될 텐데 뭔가 걱정이 되는 것을 보면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요즘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그주에 들면 커다란 돌덩이가 마음에 들어앉아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제가 전한 말씀을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한 주를 살아갈까 너무 미안하고 걱정이 돼요. 자책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가끔씩 외부 강사님이 이제 몇 주에 사부 예배를 설교를 하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여전히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이제 번지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저는 한 주간을 쉬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 복음이 더 선명하게 전달하도록 해야 하는 설교자로서의 그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욕기 14장 1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어머니에 비해서 나온 모든 사람은 짧은 생애 가운데서 걸, 걱정을 그렇게나 많이 하고 산다는 겁니다. 너나 할것 없이. 저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했던 사역을 돌아보면 사실 걱정을, 걱정이 없이 사역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이걸?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요, 제가 이 걱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이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인데 이걸 내가 왜 걱정해야 하나 일단 해보자 라고 사역했던 것이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나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경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해서 얻어진 어떤 인센티브나 보너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 된 나를 위해서 당신이 가진 전부를 나에게 거져주신 사건입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헤드라인 뉴스 일면에 나올 하루 종일 나와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여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사실 우리는 지금 잘 누리고 있기는커녕 항상 걱정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걱정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싶고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속성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걱정의 근원을 들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하는 걱정은 다 나를 위한 걱정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걱정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걱정에 굳이 내 나의 목을 휘감아서 질식시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신앙생활은 영적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점점 성숙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럼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격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은혜로 거저 받은 사람. 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조차 없는 그 구원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며 사는 거다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다시 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의 행위나 지식으로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부활을 목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뭘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걸 우리는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많아질수록 내 안에서 급격하게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자랑이 많아질수록 내 안에서 작아지는 거, 사랑입니다, 사랑. 즉, 우리의 삶에는 사랑만 있을 뿐이지 자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걱정이 있으세요? 이제 그 걱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걱정은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경의 물들 가운데 걱정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그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서요, 걱정에 매몰되어, 매몰된 인생을 대표적으로 굳이 한 명을 뽑자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한 부자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한 부자인데 이 부자는 자기의 소유가 너무나도 풍족한 까닭에 쌓아둘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부자를 등장시키신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부자가 자신이 쌓아둔 재물에 부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러 오실 때그 부자가 쌓아두었던 재물은 더 이상 부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땅의 것에 부여함을 느끼고 자랑하다가 막상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준비해야 될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곱씹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한 부여함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부여함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여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목수 목회, 목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제 정체성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인 저의 정체성은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느 회사의 직책입니까? 어떤 가정의 아들이며 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 누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서 잊혀지기 시작하면 내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이건 돈으로도 살수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로는 절대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 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당신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 너무나도 소중해서 펼쳐보고 덮어놓고 또 보고 싶을 때또 펼쳐 펼쳐놓고 보고 싶을 싶을 정도로 사랑해서 생명책에 적어놓으신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은혜를 내 것인 것 마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거저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평생에 자랑되시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전부예요. 삶이 걱정되는 일이 많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걱정이 내 삶을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다만, 관점을 좀 바꿔서, 이제 우리에게 오는 그 걱정이 나의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부여잡고 그 기회로 주를 더욱 사랑하는 데에 힘을 쏟는다면, 그 걱정이 변하여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로 변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걱정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매일 걱정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의 정체성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걸 이루어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 위에 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염려, 걱정 이건 어찌 보면 고난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 가고 이 연단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에 점점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걱정과 염려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인생의 주제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이 주제를 나의 소망으로 이끄는 필수 불겨, 불가결한 주제라고 인식하고 이게 좀 불편한 진리라고 해도 이걸 각 기꺼이 마주하고 내 삶의 정체성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내가 그렇게 결단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겠어요? 마주하겠다는데, 나에게 오는 걱정과 불편함과 고통과 역경과 염려를 내가 마주해보겠다는데,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맞서 보겠다는데, 거기에 성령연애를 강구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염려를, 걱정을 마주하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고민돼서 죽겠대요. 자, 그런데 그 마음대로 예수님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나가서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우리가 위급할 때 부르는 그 이름,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 힘. 그건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능력 힘입어서 십자가 지셨어요. 생각해 보면,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의미있게 받아들일 때 소망을 향한 기회로 잘 작동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전주에, 우리 전주에 그 기쁨으로 부활을 예배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걱정이 있고 염려가 보란듯이 버티고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이 회복된다면 그때는 걱정이 변해서 내 삶에 고백되어질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이고 시간이 흘러서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아,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빠라고 부르,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좋게 좋게 선하게 인도하셨지. 그때 내가 괜한 걱정을 했어, 괜히 염려했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쑥 찾아오는 걱정을 오히려 소망을 향한 기회로 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걱정이 내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잠시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더 가까이 가야겠다. 하나님과 좀더 친밀해져야겠다. 말씀을 좀더 묵상해봐야겠다. 기도의 자료로 나가야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걱정이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요청하시는 방법 중에 고난이 그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모두 알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그 걱정을 없애 주시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나오라. 너의 입을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나에게 나오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태도를 원하실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걱정과 한숨을, 단숨에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걱정을 이제 기회로 삼아서. 나를 향해 예비하신 그 기쁨의 소망을 향해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씩씩하게 한번 나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같이 걸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한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답을 이미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 걱정은 그 근원을 들여다볼 때 나의 내가 중심이 된 그런 걱정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쓸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건을 먹이 하물며 너희 가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에게 주는 걱정을 통해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 주님을 더 친밀하게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약해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뚫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넉넉한 은혜를 바라며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